안녕하세요. 이야기로 이해하는 수학의 원리,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의 MC 김수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드릴 수학 스토리텔러 박경민입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수학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 연산기하고 숫자들이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답이 딱 떨어져 나오는 이 심플하고 완벽한 학문이다, 이런 게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학창시절에 많이 풀어봤던 정석 있잖아요. 정석 문제집. 수학은 정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수학했을 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점인데요. 네. 세상의 오류를 바로잡는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뭐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 오류, 즉 오개념을 교정해 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학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아, 세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수학. 이 배울 내용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바코드, 우리 물건들 뒤에 보면 항상 바코드가 들어있죠. 네. 그 바코드는 이제 흰색과 검은색 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숫자들이 병기되어 있는데, 그 간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물건에 대한 이제 다양한 정보를 담아내잖아요. 맞아요. 이 바코드가 생기면서 원래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계산기에 쳤었잖아요, 가격들을. 이게 획기적으로 줄었고, 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린 시간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아, 언제쯤 저 빨리 계산하고 가나 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씩 눌러주시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빨라졌어요.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반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기계가 읽는 건데 저 바코드가 혹시 오류를 범하면 어떡하지? 내가 낼 돈보다 많은 돈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런 걱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우입니다. 즉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바코드의 마지막에는 체크 숫자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이 오류를 방지해주는 어떤 안전장치가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됐을 때 저희한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스캔을 했을 때 네. 만약 바코드가 잘못 찍히게 되면은 네. 이 경고음을 내요. 삑 하고. 아. 그러니까는 잘못되는 것을 감시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체크 숫자가. 아, 갑자기 안심이 되고 이제는 계산할 때 마음 편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코드의 오류를 잡기 위한 체크 숫자, 과연 어떤 숫자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바코드는 물건의 가격을 찍는 기능만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어떤 국가에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어떤 종류의 물건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검은 막대 모양으로 생긴 코드란 뜻으로 바코드라 불립니다. 우리나라 상품에 붙어있는 바코드 KAN은 13자리 숫자로 이뤄진 유럽 상품 번호 방식을 따르는데요. 바코드 중 제일 앞에 세 개 숫자는 제조 국가로 우리나라는 880이죠. 다음 여섯 개의 숫자는 제조업자를 나타내고, 그 다음 세 개의 숫자는 어떤 상품인지를 나타내며, 마지막 숫자는 앞에 코드에 의해 결정되는 체크 숫자입니다. 바코드의 마지막 숫자인 체크 숫자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 안엔 오류를 잡는 아주 재미있는 수학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체크 숫자가 앞에 이 코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떤 원리인가요? 예, 여기 지금 13자리 코드가 있는데요. 네. 12자리까지는 VCR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네. 어떤 국가에서 어떤 제조업체가 만든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 앞에 12자리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네. 어떤 원리인가 하면은 이 13자리 중에서 홀수 번째에 있는 수들은 그냥 더하고요. 네. 짝수 번째에 있는 수들은 3배를 해서 더해요. 그런 총합이 10의 배수가 되도록 정하는 네. 거예요. 와,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그 수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요 바코드에서 홀수 번째에 있는 수들 한번 다 더해볼까요? 네. 첫 번째에 있는 8, 세 번째에 있는 0, 그 다음에 0, 5, 4,
8이 이제 홀수 번째 수가 되겠고요. 네. 네, 지금 여기 마지막 체크 숫자는 9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제 지금 구하는 거예요. 9인 걸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짝수 번째에 있는 수들을 볼까요? 두 번째에 있는 8, 네 번째에 있는 1, 그 다음에 3, 4, 7, 9. 이 짝수 번째 수를 다 더한 다음에 3배를 해요. 그럼 지금 이제 체크 숫자를 뺀 상태에서 쭉 더하게 되면은 네. 총 합이 121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체크 숫자 얼마인가를 더해서 10의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그 10의 배수는 이제 130을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체크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9죠. 그렇죠. 130을 아, 만들려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체크 숫자를 정하게 되면은 오류를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앞에서 바코드가 이제 잘못 입력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체크 숫자하고 맞지가 않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경고음을 낸다는 것인데, 근데 우연히도 앞에 숫자가 잘못 입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크 숫자랑 맞게 되는 경우도 아주 간혹 가다가는 있겠죠. 네. 또 이 두 개의 연속된 수가 있을 때, 만약 그 차이가 5라면, 그 순서가 뒤바뀌어도 오류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의미냐 하면은 만약 2, 7로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7, 2로 입력이 됐다. 그랬을 때는 또 오류를 잡아낼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생기기도 하는 네.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상품 번호를 정할 때 미리미리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코드에 이런 안정장치가 생긴 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처음 시작된 거는 미국에서 식료품과 잡화에 UPC라는 거를 이제 설치했는데요. 네. 그게 유니버설 프로덕트 코드예요. 그게 70년대 중반에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식료품점에서 계산에 걸리는 시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유럽에서 이제 EAN이라는 거를 70년대 말에 정했는데요. 네. EAN이 뜻하는 바는 European Article Number예요. 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여기에 가입을 하면서 KAN, Korean Article Number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 바코드의 안정장치인 체크 숫자, 그 밖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혹시 이런 바코드 또 어디서 보신 기억 없으세요? 책 뒤에 보면 오. 맞아요. 있죠? 네. ISBN이 있죠. 네. 이 ISBN도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2007년 이전의 책들은 10자리 ISBN을 썼어요. 네. 최근의 책들은 아까 살펴본 13자리 일반 바코드를 쓰는데 그 이전에 10자리 바코드 원리 한번 살펴보죠. 네. 여기는 이제 총 10자리니까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도 체크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9자리는 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수에는 10을 곱하고 네. 두 번째 수에는 9를 곱하고 쭉 하면은 아홉 번째 수에는 2를 곱하고 열 번째 수인 체크 숫자에는 이제 2를 곱하는 거니까 이제 그냥 더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쭉 해서 총 합을 구했을 때 그게 11의 배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 11의 배수요? 근데 11의 배수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게 이 체크 숫자가 11의 배수면 보통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하면 10의 배수면 0부터 9까지 하나씩 한 자리 숫자로 나오는데 11의 배수면은 0부터 10까지 두 자리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아주 예리하시네요. 네네. 그렇죠. 11의 배수가 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상황인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알아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까 13자리에서는 이제 아까 12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의 배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9를 더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ISBN으로 오면은 이제 11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만약 체크 숫자를 제외한 수들의 총합이 100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가까운 11의 배수는 110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체크 숫자가 10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10은 이제 두 자리 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한 자리만 남아 있는데 10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X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시청자분들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게 직접 요 바코드를 가지고 해보죠. 네,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0자리고 10부터 9 이렇게 차근차근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10이니까 10 곱하기 8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9 곱하기 9, 8 곱하기 0, 7 곱하기 0, 6 곱하기 0, 5 곱하기 7, 4 곱하기 2, 3 곱하기 4, 2 곱하기 8 이렇게 하면은
쭉 한번 계산해 보면 제가 또 암산이 되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자, 232가 지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식에서 좌변이 11인 배수는 242가 되기 위해서는 체크 숫자가 지금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1의 배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KAN이었나요? KAN의 체크 숫자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체크 숫자가 10이 나오면 X를 동원해야 되기도 하고 또 11의 배수는 머릿속에 금방 와닿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의 배수로 했을 때는 한 자릿수만 잘못 입력이 돼도 그 오류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계산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11의 배수를 이용한 거죠. 그렇군요. 다른 바코드로도 제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건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가 있잖아요. 그게 같은 바코드 아닌가요? 그렇죠. 13자리 바코드나 아니면은 ISBN은 한 차원, 1차원 바코드예요. 한쪽으로만 정보를 배열한. 그런데 QR코드는 가로, 세로로 정보를 배열하기 때문에 작은 정사각형이지만은 상당한 정보를 담아낼 수가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는 동영상. 또 담을 수 있고 또 인터넷 주소 URL도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QR 코드, 그러니까 Quick Response를 의미하는 건데요. 정말 빨리 정보를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QR 코드가 그렇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스마트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 바코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스캐너가 있어야지 작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QR 코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스캔을 할수 있으니까 확산을 시킨 1등 공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활용성이나 실용성에서 확실히 기존의 바코드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바코드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영화 속의 바코드 잠깐 살펴볼까요? 혹시 영화 Back to the Future 보셨어요? 완전 좋아했죠. 어렸을 때그 집에서 자동차 모양 만들어 놓고 나도 갈 거라고 미래로 갈 거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시리즈 중에서 Back to the Future 2, 그게 1989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기억나는 게그 주인공이 고등학생이었고 그다음에 괴짜 박사가 그 스포츠카를 이용해서 타임머신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2010년도 뭐 20년 이때로 그게 미래라고 정하고 갔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 그렇죠. 이게 1989년에 출시된 영화인데 거기서 25년 후인 2015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년이에요. 내년이네요. 예.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스포츠카를 개조해서 만든 타임머신 건데요. 이게 보면은 뒤에 그 자동차 번호판을 바코드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시나리오 작가가 2015년쯤 되면 자동차 번호판 대신 바코드 번호판이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한것 같고요. 그 바코드가 지금 136113966 이렇게 되어 있죠. 정말 실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딱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확인도 가능한 것 같고, 이거 왜안 되는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군요. 이건 뭐 도난 차량인지 어떤 사고를 당했었는지 이런 정보가 담기니까 유용할 듯 싶은데요. 맞아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바코드가 손상돼서 잘못 읽히거나 혹은 이 신용카드가 오용됐을 때이 문제들을 잡아주는 체크 숫자가 있는데, 정말 이 체크 숫자 때문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의 오류를 잡는 수학. 다음은 또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흔히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선거 투표죠. 하지만 이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수학자들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의 득표율이 각각 A가 40%, B가 33%, C가 27%라면 A가 당선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사전 여론조사에서 A 대 B, B 대 C, A 대 C로 의견을 물었더니 B와 C가 모두 A를 꺾는 것으로 나왔다면 어떨까요? 즉, B와 C를 지지한 유권자는
모두 A를 뽑기 싫었지만 A, B, C가 모두 후보로 나오며 A를 싫어하는 유권자의 표가 B와 C로 분산된 거죠. 즉, A는 어부지리로 당선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학자들처럼 의문이 듭니다. 과연 다수결 원칙에 따른 투표 제도는 정말로 공정할까요? 아, 투표를 이렇게 수학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역설이 또 생기는데요. 교수님은 이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다수결, 뭐 네. 최다 득표제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간편하죠. 한번 투표해가지고 당선자를 가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VCR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데 당선이 된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것이니까 네. 약간 모순적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이 수학자들은 언제부터 최다 득표제의 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대안적인 선거법을 찾기 시작했나요? 프랑스 혁명기의 수학자들이었는데요. 네. 프랑스 혁명기라 하면은 그 불합리한 구제도, 네. 흔히 우리가 앙시앵 레짐이라고 하죠. 그거를 타파하고 어떤 민주주의에 입각한 그런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질풍노도 같이 일어났던 이제 그런 혁명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혁명 정신에 비추어서 다수결 방법에 대한 문제의식도 크게 폭발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적인 투표법들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제 네 가지 투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가지 방법이요. 일단 학급에서 반 대표를 이제 선출한다고 했을 때 학생이 40명 정도, 40명 정도고 자, 후보가 A, B, C, D 이렇게 네 명이 나왔을 때 이 선호도를 한번 투표로 해본 건데요. 자, 이렇게 선호도를 정했을 때 네 가지 투표 방법으로 결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우선 최다 득표제부터 볼까요? 네. 지금 1위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는 이쪽이 최다 득표제입니다. 그렇죠. A가 네. 되겠죠. 네. 18표를 얻었죠. 그런데 이 투표 상황을 잘 살펴보면은요, A가 네. 다 4위에 있고 여기는 3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18명은 A를 선호하지만 사실 상당수 학생들, 사실 21명은 A를 4위로 꼽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네. 어쨌든 최다 득표제에서는 A가 선출이 되는 거죠. 아, 이런 또 불합리한 점이 있군요. 그럼 점수 투표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점수를 하나씩 매겨서 선호하는 분들한테 그 숫자에 따라서 이제 순위를 매기는 이게 아마 메이저리그에서도 MVP를 뽑을 때 많이 사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수 투표제를 활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스포츠 매니아니까는 네. 그 스포츠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점수 투표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군요. 네. 이거는 이제 프랑스의 수학자 보르다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보르다 점수 방법인데요. 보르다요? 예. 1위에는 이제 4점, 2위에는 3점, 3위에는 2점, 4위에는 1점 이렇게 차별화된 점수를 주고 네. 각 후보들이 얻은 그 점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은 또 맹점이 있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1위 표를 전혀 못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2위 표면 다 받았다. 아. 그러면서 그 점수가 가장 높아져서 당선이 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쉽습니다. 이게 네. 뭔가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선호도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그런 네.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또 극단적인 경우 1위 표를 못 받고도 당선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저는 이 방법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에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어떤 방식이죠? 세 번째는 최저 득표자 탈락제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투표에서 1위 표를 가장 적게 얻은 후보를 탈락시켜요. 네. 배제하고 나머지 후보들의 순위를 정산하고 또 그 후보들 사이에서 1위 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를 배제한 상태에서 또 정산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두 명하고 그 두 명 중에서 1위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을 이제 선정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최저 득표자 탈락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네. 지금 이 투표 상황에서 1위 표를 가장 적게 받은 후보가 누구죠? 지금 가장 1위 표. 지금 B, 세 표 받은 네. B죠. 그러면 B를 제외한 상태에서 A, C, D만으로 이제 순서를 다시 그 표들을 정리해서 놓고요.
그렇게 ACD 상태에서 가장 적은 1위표를 받은 후보는 C예요. 네. 그래서 C를 또 배제하고 탈락시키고 나서 AD만으로 또 순위를 정리해 놓고요. 그리고 AD를 비교해 보면은 D가 더 선호되는 후보였죠. 그래서 최저 득표자 탈락제에서는 네. D가 당선자가 됩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세 가지 투표법을 살펴봤거든요. 아, 근데 당선자가 A하고 C하고 D 다 다르게 나왔어요. 완전 빅매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투표 방법에 따라서 당선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방법은 쌍대 비교법인데요. 네. 이거는 보르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또 다른 프랑스의 수학자 콩도르세가 제안을 한 거예요. 네. 이 콩도르세는 이제 콩도르세 역설이라는 걸로 유명한데 네. 이건 뭐냐면은 선거 결과가 유권자들의 어떤 선호도를 충실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결과인데 어떤 거냐면요. 네. A 후보를 B 후보보다 선호하고 또 B 후보를 C 후보보다 선호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개의 경우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면 A는 C보다 커야 되죠. 네. 그런 이행성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네. 결과는 또 A가 C보다 선호되는 것이 아니라 네. C가 더 선호될 수도 있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를 콩도르세 역설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쌍대 비교법이에요. 아, 그러면 이 콩도르세의 역설을 발견했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쌍대 비교법.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걸 쌍대 비교법이라고도 하고 네. 그걸 만들어낸 콩도르세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우리 이제 ABCD 네 명 후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AB, AC, 네. AD, BC, BD, CD 네. 이렇게 각각 두 명씩 쌍을 지어서 페어를 만들어서 네. 선호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AB를 먼저 살펴볼까요? A가 B보다 선호된 경우는 여기 네. 18표에서 처음에 나왔고요. 그렇죠. 또 여기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A가 B보다 선호된 경우는 19표다.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순서가 보면 BA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머지 21표는 B가 더 선호되었죠. 네. 그러니까 A, B 둘만의 비교를 했을 때는 B가 이기게 돼요. 그러면 B는 1점을 얻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A, B, A, C, A, D, B, C, B, D, C, D 이렇게 쭉 그 비교를 해보니까 이때는 B가 또 당선자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또 학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 가상투표를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다 다르게 나왔어요. 일단 최다 득표제에서는 A가 당선이 됐고요. 보르다 점수법에서는 C, 최저 득표자 탈락제에서는 D, 그리고 방금 봤던 마지막 이 쌍대 비교법에서는 B가 당선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누구를 당선시켜야 될지. 아, 그러면 이 완벽한 투표 방법이 존재하긴 할까요? 이 선거가 갖추어야 될 몇 가지 공정성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그런 선거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영국 플리머스 대학의 마이클 트레셔라는 교수는 특정 선거 제도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면서 수학적으로 완벽한 선거 제도를 찾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거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원천적으로 완벽한 제도가 없다면은 그 상황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거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네, 이 수학이 투표의 역설에 대해서 증명해 줬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선거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류를 바로잡는 수학과 함께 했는데요. 바코드의 실수를 보완해주는 체크 숫자와 또 투표의 역설을 정정하기 위한 수학자들의 오랜 노력들, 자칫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세상의 이치를 바로잡는 수학의 치밀함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일상 속 즐거운 수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